보라도 동백 3도 4도의 지역구를 지키는 김은봉입니다. 봉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시정 질문 및 고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장께 질의해보자 합니다. 먼저 김영, 부산, 분당선 연장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용인 소북구는 그간 각종 난개발로 심각한 교통난을 알아왔습니다. 특히 국도 23번과 42번이 지나가는 보라도, 동세도, 고매동 쪽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막히는 출퇴근길에 녹초가 되기 일쑤이 때문에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기흥에서 시작하여 보라, 고매, 동산 2를 지나는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에 반영되었을 때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절반이 지나가는 오늘에도 분당선 연장 사업의 진행은 지지부진합니다. 본 계획에 따르면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16.9km의 곡선이 깔리고 사업비는 약 1조 6,015억 원가량 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올해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던 향후 진행 계획이나 예산 확보의 상황은 깜깜이다 보니 혹시라도 기획재정부의 우선순위에 빌려 해당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 계획이 없이 단순히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산단을 위치한 이상민 시장님의 추진력을 한 번 더 발휘되어 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 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로드맵과 진행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 질의 및 5분 발언을 언급하였듯 기흥구는 사실역에서 배드민턴장을 제외하면 다른 종목의 체육시설이나 초인구나 수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경을 포함한 휴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 올 기흥에서는 기흥국민체육센터, 동백농구장, 영덕동 유선텐스장, 박알통 그라운드 골프장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8억 원의 예산 사업비를 들여 짓고 있는 영덕동 유선텐스장은 사유지 토지 사용 협조를 얻지 못한 채 공사 장비 진출비 위한 진출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당초 6월에 준공 예정이던 본공사는 10월로 지연되고 있는데 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수지 납치터 관리 문제를 짚어보고 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수지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환경을 지키는 농민시의 소중한 자원자산입니다. 그런데도 공공재해 저수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낚시터 때문에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분노라면 오늘은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습니다. 용인시는 55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9곳이 현재 유료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낚시터로 운영으로 인해 떡과 낚시 도구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저수지에 무단으로 버려져 수지로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 농업용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저수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업은 토지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낚시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뒤 공식 허가를 받기만 하면 가능하다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허가 연장을 받아주며 수수단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 허가 등록은 수산자원 납액,
수산 환경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 환경 보도 집상, 낚시 금지 또는 낚시 제한 구역의 지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시도 각 2010년과 2014년에 기형 낙생 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기형 낙생 저수지와 같이 다른 저수지도 금지 구역 지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저수지 입변에 생태 탐방로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멈췄던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 공사가 재개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지방도 3.1호선의 지하를 위해 열심히 양성으로 노력하신 이상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보라동 주민의 대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